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그동안 침묵을 짓고 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국민 묻고 굽힘 없이 정진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부와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본인의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재명은 끝까지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윤석열 정부에게 대항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민주투사인 것처럼 또는 이 큰 나라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래서 검찰에서 자, 이 영장을 청구하고 난 이후에 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을 여기 보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완전히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도한 정권과 싸워서 빨리 뭉쳐달라.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안에 친명계 위주로 똘똘 뭉쳐라 이야기입니다. 자, 비명계가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상 비토를 했고 자, 거기에 29명이 그리고 전체로 보면 39명 정도가 기권까지 포함하면 자, 그래서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고 그야말로 사실상 이재명을 탄핵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탄핵했다. 그러니까 설훈 의원은 이재명을 나는 탄핵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뭉쳐달라 하는 것은 친명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공천까지도 내가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날 공보고를 통해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자범보다 더한, 이 자범이 아니라 이 한동훈 장관은 중범죄라고 해요. 중범죄. 지방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 토호 세력들과 결탁한 중범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범죄인 이재명이 이 같은 입장은 2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데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 자, 당 대표직 사퇴 등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흔들림없이 싸우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그래서 끝까지 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야만 당의 권력을 쥐고 있고 그래서 끝까지 뭔가 국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개딸들로부터 지지받고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정에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범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재명의 범죄. 자, 9가지 혐의에다가 너무나 많은 교묘한 술술 쓰고 있다는 이재명.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범죄 용의자 피의자가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서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서서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더라도 이건 이재명이 할 이야기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온갖 범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고 자 그래서 범죄를 저질 뿐만 아니라 그걸 숨기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상대방이 뒤집어 씌우는 교묘한 술수를 쓴 이재명은 이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냥 조용히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조용히 참회하면서 썩으면 된다. 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주 민주투사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검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민생 평화. 자 이재명의 범죄하고 그 민주주의하고 민생 평화가 무슨 상관이 있나?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 감옥에 가야 된다는데 계속해서 엉뚱한 자리, 자, 넘어 다리를 건지르고 가려운 다리, 자기 다리가 아니라 책상 다리를 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개혁, 민주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냥 꼼수, 사기, 거짓말, 뭐 덮어씌우기 이런 거 올리는 사람이지 여기다가 민주, 개혁, 민주당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짝이 없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거창한 형이상학적인 이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마구 말을 뿌리고 있다. 말장난하고 있다. 마치 본인이 자 불체포특권을 체포하겠다 해놔, 포기하겠다 해놔놓고 바로 3개월 뒤에 다시 여러분 검찰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는 이재명의 이 말에 누가 주목을 할까? 누가? 아마 개딸들은 반응하겠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자,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래저래 도망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감옥으로 간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감옥으로 간다. 결국은 사법 정의가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 이재명은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국민들은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 이러니까 지금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재명은 입만 벙긋하면 거짓말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재명이 오늘 이런 입장을 밝힌데 사실상 뜬금없다 하는 건데, 자, 입장을 밝혀야 할 사람 중에 안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 문재인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지난번에 이재명을 잠깐 방문했지만 그 이후에 이 이재명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자,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비명계하고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많은데 문재인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이 이재명 한번 당해봐라. 옛날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뿐만 아니라 조국이나 탁현민 같은 이런 인물들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총선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조국도 그렇고 탁현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뭔가 이 문재인이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이 친문 세력들, 비명 세력들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9.19 기념식에서도 별도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이재명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이재명 찾아와가지고는 뭐 빨리 내가 열을 굶었는데 당신은 20일 굶었으니까 더 심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재명 관련해서 뭔가 미략설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 30명을 공천해 달라 뭐 이런 게 거부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명 공천을 해주면 지금 체포동의안 때 적극적으로 부결시키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런 썰이 있는데, 그것도 이재명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 조국이나 이 탁현민도 이재명에 대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억압받다 탄압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야당의 대표, 일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구속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비명계가 그래서 문재인도 이재명을 도울 생각이 없다 하는 걸 이미 간파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 가결표를 던진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가결표를 던진 것 아닐까. 자, 그런 거 보면 이 정치판은 정말 뭔가 이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로 통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엉뚱한 소리 입장을 냈고 문재인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26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당 안에서 오늘 이재명에서 단식을 끊어달라, 중단해달라, 당의 정치 공식 지구 이름으로 이재명에게 부탁했다고 하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계속 움직임이 있다, 계속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 결의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밝혔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뭐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다시 이 판사가 기다려 있으니까 그때까지 굶어야 되는가?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굶는다는 게 굶는 게 아니고 굶는 신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래저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재명,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